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 한번 꺼야 되겠죠?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이제 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정지. 블록거울 보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5회전입니다. 자, 적신호면 한번 정지해야 되죠, 그죠? 네. 5회전입니다. 일시 정지. 자, 좌우 안전 확인 충분히 확인하시고 서행으로. 자, 왼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 지옥차는 저처럼 보건역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 자, 버스 때문에 시야 가리니까 브레이크 쓰시면서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면서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 2차로 진입.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여기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km에 실격됩니다. 초록불 들어왔고, 약 100m 앞 제한속도 40km. 자, 어린이 보고요. 제한속도 40km만 10km 초과 봐주지 않습니다. 40을 넘기지 마십시오. 보고요. 해제. 제한속도 50km 구간. 60km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50km 이상으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저 빨간불 신호등 지나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기어 넣고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면 안 나와요. 지속도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만 나옵니다. 앞차가 40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안 나와요.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500m 앞 우회전. 자, 불법 주행차에 주의하시고요. 300m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진로 변경 깜빡이. 약 150m 앞. 자, 빨간불이죠. 그럼 껐다가 이제 우회전 깜빡이. 자, 일시 정지. 좌우 안전 확인 끝. 출발. 왼쪽 차 주의하시고, 횡단보도 초록불, 사람 정지, 중립. 사람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다. 다 건너고. 자, 좌우 확인, 사람 없고, 기어 놓고 출발. 뛰어난 사람도 없는지 확인하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보행자 주의하면서. 자,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주황불이에요. 항속점멸. 근데 사람이 예, 없죠. 예, 이걸 일시정지 꼭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린이보호구역인데 항속점멸이라는 거. 이게 교차로의 적용인지 횡단보도 적용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4선 횡단보도는 예, 빨간불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 불가능합니다. 초록불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자, 오른쪽에 건드리는 사람 없죠? 그럼 정지 의무 없죠? 제한속도 30km 구간, 30 넘으면 실격입니다. 주의하십시오. 500m 위에서 나왔었고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불법 주차 있네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30m 가서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고. 자, 여기 어린이보호 횡단보도 있죠. 신호등이 없죠. 일시정지.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여기 어린이보호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무지개 일시정지 의무 있습니다. 자, 150. 우측 깜빡이 켜고 미리. 자,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깜빡이 끄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자, 빨간불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일시정지 스탑.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죠? 한번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제한속도 30km 구간.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충분히 30m 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이제 어린이보호역 해제됐죠? 그럼 여기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죠? 건드는 사람 아니고.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왔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냐면 방금 진로 변경 한 번, 그 다음에 좌회전 한 번. 근데 깜빡이를 바로 켜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길면 상관없는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리가 30m 구간에 내가 들어왔을 때 그때 깜빡이가 안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감점되게 이렇게 채점기가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점 먹는 거니까 거리가 짧을 때는 껐다가 바로 켜라는 얘기입니다. 깜빡이 계속 유지되게끔. 예. 가끔 30m 지점에 들어왔을 때 깜빡이가 안 켜져 있어서 감점 먹는 분들 많아요. 아무리 깜빡이 껐다 켜도 채점기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감점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채점기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오른
그렇죠. 자,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60만 안 넘으면 됩니다. 어리고요. 자, 제한 속도 40km구간 40 넘을 출격입니다. 자, 500m 우회전. 자, 미리 우측한 밝히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네, 진로 변경. 자, 다 들어오면 깜빡이 꺼주시고. 300m 우회전. 자, 제한속도 50km가 어려워 끝났습니다.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간 밝히시고. 자, 신호 받겠습니다. 앞에서 정지했다가 좌우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일시정지. 자, 건너는 사람이 있죠? 그럼 기다리시고. 자, 초록불 다 바뀔 때까지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확실하게 자신 있으면 가도 됩니다. 저처럼 좌우 안전하기, 뛰어오는 사람 없고 출발. 자, 우측 끝으로 들어오고 제한속도 40km구간 바로 좌측간 밝히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 깜빡이 껐다가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비보 좌회전. 전방에 오는 차 없죠? 왼쪽 안전 확인하고 핸들 좀 주의하면서.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지멘트 때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